94번 선수분 생방송하고 있는 최군인데요. 이제 무대 올라가기 직전이시죠? 네. 네, 한마디 오늘 열심히 하겠다는 한마디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준비하느라 힘들었는데 네. 마지막까지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결과 얻어오시길 바라겠고요. 네. 지금 이 순간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제일 생각나는 사람이요? 유미야 빨리 와! 유미야 빨리 오길 바래! 안쪽으로 들어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아, 유미 씨였습니다. 유미 씨야 빨리 와주시길 바라겠어요. 유주미야. 자, 정말 수준급, 수준이 있는 클래스가 있는 선수분들이 다들 출전을 해주셨기 때문에 또 굉장히 또 인기도 많고 또 셀럽들도 많이 오시고 있습니다. 허유미가 뭐야, 허유미가. 네. 우선 여기 좀만 있어 볼게요. 그대로요. 왜요? 아직 안 올라왔어요. 가식도 그대로. 이어나요? 저부터 팔로우 할게요, 여러분들. 빨리 빨리. 99번 이보람 선수. 아, 이보람 선수. 아, 이보람 선생님. 안녕하세요. 개차량 때 뵀던 최군입니다. 아, 저희가 예선전에서도 보고 지금도 뵀는데 이제 들어가기 직전이시거든요. 네. 좀만 왼쪽으로 더 와주셔서 들어가기 직전이신데 이제 마지막 무대인가요? 오늘의? 일단 그랑프리전 있어요. 아, 그랑프리전까지 해서. 네. 자, 오늘 현장에서 본인이 느끼는 오늘 본인의 컨디션 어떤가요? 네. 일단은 네. 무대에서 열심히 한 거를 많이는 보여주지 못했는데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있었던 기회가 있어서 네. 좋았고요. 네. 그리고 좀 아쉬웠던 부분도 있지만 네. 어쨌든 무대를 즐긴 것 같아서 좋습니다. 아, 현 또 초등학교 교사로 임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아이들을 가리키는 것과 운동을 하는 것 무엇이 좀 더 힘들던가요? 운동을 하는 게 조금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아, 아이들이 말을 잘 듣나 봐요. 네, 저희 아이들은 정말 귀엽고 네. 저의 말을 잘 듣고 저를 세상에서 제일 예쁜 사람으로 초등학교 교사님이면 체육 시간도 함께 하나요? 네, 체육 시간도 함께 합니다. 체육 시간 때 본인의 어떤 운동으로 인해서 애들이 막 힘들어한다거나 힘든 운동을 시키지 않고요. 예. 2학년이라서 네. 놀이나 이런 거 중심으로 해서 애들이 체육 시간 제일 좋아해요. 네. 그러면 이제 학교 출퇴근 이후에 운동할 네. 시간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아무래도 잠을 줄이는 방법을 선택을 했죠. 못 잘 때는 하루에 몇 시간? 4, 5시간 이렇게 또 잤던 것 같아요. 좀 많이 주무셨는데요? 4, 5시간이면 제가 좀 잠이 많아가지고 예. 원래 보통은 8, 9시간 잤어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 무대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 응원하도록 할게요. 이보람 선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이보람 선수시고 이보람 선생님이십니다. 예. 예, 잠을 못 잤다고 해서 저는 한두 시간 잔 줄 알았는데 5시간이면 사실 숙면이죠. 예.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이현화 선수 팔로우 하신 분들 손 한 번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좀 팔로우 할게요. 이현화. 아, 팔로우. 네. 이현화 이거 맞죠? 나이키 리엄 맞죠 이거? 네, 맞아요. 팔로우. 됐다. 됐다. 90. 야, 내가 9만 됐어. 9만 됐어. 내가 하니까 90K가 됐어. 내가 90K야. 형, 야. 와, 내가 누르니까 90이 됐다고. 야, 최근에 대단하다. 대단한데요? 아, 진짜 내가 누르기 전에 89.9였는데 누르니까 90K 됐어요. 오케이, 단독 게스트 확장. 나이스. 자, 여러분들 좀 더 화이팅 해주십시오. 진짜 딱 9만 먼저 깜짝 놀랐어. 10만 한번 기다려볼까요? 기가 막히네. 아, 근데 이현아 선수 실실해서 그런가? 나보다 크던데? 이렇게 봤어. 네, 올라오고 있습니다. 돌아가니까. 네, 안녕하세요. 무대 생방송하고 있는 최군입니다. 지금 무대 끝났나요? 빨리 올라가야 되니까 빨리 올라갈게요. 네,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머슬마니 한 번씩 검색해 보시면 좋고요. 굉장히 또 역사가 있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수분 파이팅 할게요. 파이팅 감사합니다. 번호가 어디 있으신가요? 번호표. 번호표가 없어요. 아, 큰일 났어요. 집밥이에요. 빨리 뛰어. 이렇게 또 잡아드립니다. 네, 번호표가 없기 때문에. 번호표가 없으면 안 되죠. 긴장을 하다 보면 조금 이렇게 사소한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체량 때 뵀던 최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무대에 올라가기 직전이신데요. 오늘 네. 컨디션 어떠신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컨디션은 네. 너무 좋은데요. 네. 지금 너무 떨려가지고 제대로 첫 무대를 제가 어떻게 하고 내려왔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역시나 현장에는 우리 네. 형님이 오셨나요? 네, 오셨습니다. 그래요. 현장에 주변에 없는 거 보니까 어디 가셨나요, 지금? 지금 예. 백성에서 관람하고 계세요. 아, 그렇군요. 자, 멋진 모습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올라오시죠. 와, 올라오시잖아요. 역대급이다 올라오고 계십니다. 진짜요? 네, 그럼요. 맞습니다. 자, 무대 안쪽으로 조심조심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수분들 지금 입장을 빠르게. 아, 번호 갖고 왔나요? 80번이었군요. 네, 좋아요. 네, 아이의 엄마이고요. 두 아이의 엄마이십니다. 방금 지나가신 분은 두 아이의 엄마고 출산하신 지 100일 좀 넘으셔서 지금 다시 대회에 나오셨어요. 네. 제 눈이 막 계속 돌아가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306번 선수 현장에서 생방송하고 있는 개그맨 최군이라고 합니다. 자, 들어가시기. 네? 아까 찍었는데 또 하는 이유는 너무 예뻐서 더 하고 싶어가지고 좋습니다. 잠시 뒤에 다른 무대에 좀 올라가게 되시는데요. 자, 뭐 이것만 잘하면 되겠다 싶어서 머릿속에 지금 되뇌이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실수만 안 하면 감사해. 무대를 즐기고 나왔으면 좋겠네요. 아, 무대를 즐기다면 실수할 이유도 없을 것이다. 좋습니다. 타투가 눈에 띄는데 이번 대회 직전에 하신 건가요? 아니면 원래 좀 있었던 타투인가요? 원래 좀 있었죠. 원래 좀 있었던 타투. 이 타투만큼이나 더욱더 근데... 특별한 무대. 네네. 네. 지우려고요? 아니요. 아, 근데 왜? 알겠습니다. 자, 성함이 306번 성함이 김현애요. 김현애 선수였습니다. 네. 무대 안쪽으로 안내할게요. 수고하세요. 짜요. 파이팅. 감사합니다. 네. 네. 팔려 넘었다고? 놀랬을 거야. 안 될 줄 알고 얘기했는데 돼가지고. 자, 본선 무대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가 생방으로 2원으로 중계하는 것도 좋겠지만 다양한 모습, 원래 백스테이지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 백스테이지로 또 진행을 하고 여러분들 저희 방송을 보고 또 다른 또 비트니스 대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허허, 멋을 많이 해서 이런 얘기 하게 될 줄이야. 대단해요.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런 경우는 이제 아직 참가하지 않은 줄을 서야 되고 대기를 해야 되는데 오지 않은 선수들에 대한 호명인 것 같습니다. 네, 파이팅 할게요. 77번 계단 조심하셔야 됩니다. 계단. 예, 네, 계단. 자, 이렇게 시간이 빌 때는 좀 움직일게요. 이거 스포맥스 머슬 쉐이크인가요? 말로 막 듣던 그 머슬 쉐이크구나. 엄청난 펌핑 효과가 있다죠? 와, 저요? 그래요? 이건 어떤 쉐이크인가요? 머슬 쉐이크라고 해서 다크 초코 맛. 다크 초코 맛. 맛보볼게요. 오. 아, 왜 만져요? 만지라고 안 했잖아요. 고소하겠습니다. 성추행으로. 아, 이거 먹었으니까. 먹으니까 올라오는데요? 좋아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현장에는 많은 또 운동 관련 뭐 기구들 그리고 뭐 많은 제품들이 또 현장에 많이 있네요. 이현아 선수가 네이버 4위로 올라갑니다. 이현아 선수 네이버 4위. 우리 때문에 올라갔나? 우리 때문에 올라간 거 지금 뭐 TV 아니지? 지금 어디 TV 나온 걸 수도 있잖아. 만약에 이현아 검색해서 지금 뭐 특별히 뭐 사건 사고나 뭐 그거 없으면 이것 때문에 올라간 게 맞는데. 아, 머슬마니아 관련한 선수들이 좀 검색어 올라갔나요 오늘 지금?
그렇다면 그 당위성 연관 연유 연유 모유 아니 모유 뭐지 그 올라간 연관 이유 예, 안녕하세요.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장 생방송하고 있는 최군이라고 하는데 376번 선수 성함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예. 376번 손지혜입니다. 네, 모두의 비키니 아버지 비키니 보면 올라가잖아요. 네, 지금 뭐 떨리진 않으세요? 좀 떨리고 네. 입에 경련이 좀 오긴 하는데 너무 재밌네요. 그래요. 아, 부산 분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안쪽으로 모실게요. 파이팅 할게요. 네. 어우, 이거 나 되게 갈가친다 이거. 이현아만 올랐어요? 그러면 맞나 보네. 캡처해서 이현아 선수한테 보내주면 좋을 것 같아. 좀 이따 생색내야 돼가지고. 어, 같은 트레이너님. 네네네네. 와, 이 선수분 네, 하신 거예요? 네. 와, 아이 몸이 와. AB 부대 봤어요, 루시. 어, 그래서 됐어요? 예, 임원이에요. 아, 그래요? 사대요, 사대. 예? 야, 사모아인 알죠? 네네네. 마크 헌트, 마이티모. 와, 몸, 와, 어디 진짜 술 먹다가 시비 붙어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 그쵸, 안 붙여, 안 붙여. 와, 와, 몸이 이래, 내 두 배야. 와. 자, 이제 비키니 부분을 안에서 진행하고 있고 나오는 대로 인터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나 여기서 하나 궁금한 건 신다원 선수는 언제부터 하죠? 나랑 우선 뭐 되는 대로 나만 해보고. 아니 아니 굳이 지금 안 그래도 될 것 같아. 왜냐면 8시 반까지니까 나야 하지만 걔가 먼저 지쳐버릴 수도 있어. 무엇보다 선수들도 선수들인데 선수들을 응원하러 온 여성 지인분들이 굉장히 이쁩니다. 양호석 가주세요 이러는데 양호석 선수가 어딨나요? 수원 양호석? 박해 형님 누구 촬영하고 있는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선수분들? 현장에는 저희 훈TV 인력이 총 4분이 나와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몸 좋은 분들 사이에서는 제가 튀죠. 어? 없어요? 이렇게 제가 아까 화장실 가다가 살짝 그 대기실을 봤는데 전쟁터입니다. 한 200분이 다 비키니 입고 막 몸에 막 탄 바르고 막 운동하고 막 스쿼트하고 안에는 진짜 완전 전쟁터인데 아름답습니다. 멋있다 이 남자들. 남자들도 인터뷰하고 싶다. 최설아 선수가 최설아 선수 같은데. 아 저기 검은색 아닌가? 제 왼쪽. 아니야 오케이. 무대 본 영상은 저희가 따로 찍고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무대 영상은 시청자들이 안 좋아해. 에? 에, 남자 선수들 희한하게 무대 영상은 안 좋아해. 우리는 딱 약간 이런 거 좋아해. 약간 코미디 있고 약간 아 별풍선은 여러분들 혹시 쏘고 싶으시면 지금 쏘셔야지 언급해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 지금 쏘셔야 됩니다. 쏘실 거면 응 없어가 올라오겠지만 그럼 5초 안에 터집니다. 이것은 진리죠. 네? 죄송합니다. 저 생방송 최근인데요. 혹시 같이 인터뷰 불가능하신가요? 안녕하세요. 저 현장 생방송 유일하게 진행하고 있는 개그맨 최군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360번 우리 선수가 성함이 옥혁원입니다. 혁원 선수. 네. 그리고 우리 또 인터뷰했었죠? 네. 네. 328번 이휘진입니다. 이휘진 선수와 우리 두 선수는 특별한 관계인 것 같아요. 아, 예? 왜요?
아니 완전 딱 봤을 때 이거는 동료 이상, 친구 이상, 어, 난 이제 촉이 왔거든. 혹시 두 분 남매인가요? 아니요. 아, 남매는 아닙니다. 어, 혹시 예. 두 분의 관계가 좀 특별한가요? 아 이제 예. 네. 예, 서로 어떤 관계지? 우리 남성분이 우리 남자 선수가 네. 아, 저희는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예. 여자친구입니다. 예? 여자친구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운동하시는 분들끼리 만난다면 많은 선수분들이 그런 얘기예요. 운동할 때 너무 예민하기 때문에 사실 연애할 때 가끔은 방해해도 된다. 근데 역으로 이렇게 운동하는 분들끼리 만나면 장점인가요? 아니면 또 단점일 때도 있나요? 네. 어, 이제 서로 또 이제 운동하는 거에 대해서 네. 이해해주고 또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장점이 좀 더 될 수 있죠. 이제. 근데 좀 싸움도 많이 하고. 싸움도 많이 해요? 혹시 상대방이 운동 가지고 싸울 때 됐나요? 어, 너는 이 근이 별로야. 너는 여기 삼두가 별론걸? 뭐 이런 식으로. 어, 넌 유산소를 좀 줄여야 돼.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싸운 적은 없고. 네네. 워낙 운동을 제가 원하는 만큼은 안 따라와줘서 그것 때문에 싸운 적은 있지. 아, 우리 남자친구분이 봤을 때는 우리 여성 선수분, 내 여자친구는 좀만 더 열심히 하면 여기까지도 갈 텐데. 막 그런 욕심이 나는 거죠. 그쵸. 예. 아~ 아무래도 예. 이제 조금만 더 하면은 어. 그래도 이제 외모보다 몸으로도 좀 승부하는 게. 지금은 너무 외모로만 예. 승부하는 것 같다. 아,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아, 맞아요. 아, 그런 것도 맞고. 맞아. 어.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면에 이 얘기에 대해서. 아닌 것 같아요. 아닌 나름 것 열심히 했는데. 네. 네. 열심히는 했지. 열심히 잘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죠, 그렇죠. 여자친구,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 만나신 거예요? 아니면 만나서 운동을 시작하신 거예요? 운동을 이제 하면서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두 분 다 네. 그렇군요. 자, 요즘에는 정말 뭐 많은 대회들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머슬마니아 이렇게 출전하시게 된 특별한 이유 계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선수에게 머슬마니아는 어떤 의미의 대회인가요? 어, 머슬마니아는 이제 남녀노소 불문하고 네. 모두가 다 이제 출전할 수 있는 그런 무대인 것 같습니다. 네. 남녀노소 불문하고 너무나 다 네. 네. 준비를 하면은 모두가 다 나올 수 있고 자기 몸을 이쁘게 만들 수 있고 보여줄 네. 수 있는 무대라서 그 정도로 대중적인 대회다. 네, 네. 우리 여성분은요? 여성분이요? 다른 대회도 있겠지만 일단 세계 대회가 있기 때문에 네. 더 큰 목표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출전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많은 선수들이 포징을 보여줬지만 오늘은 특별히 백 포징 말고 사이드 말고 하트 포징 한번 아. 부탁드려봐도될까요? 두 분끼리 뭐 셀카 찍을 때 그런 거 안 하시나요? 제가 물병을 잠깐 잡아드리겠습니다. 아, 셀카를 예 안 찍어서 아, 셀카 이게 예, 셀카라고 생각하시고 어 그런 거 하나도 없으세요? 머리로 하트를 해드릴지 네 한번 해볼까요? 네. 교제 며칠 차? 아직 이제 한 네. 6개월 정도. 와 네. 망했네. 며칠로 기억해야 하잖아요. 그쵸? 그쵸. 272일 뭐 그쵸. 138일 그쵸. 자 여자친구 뭐 오늘이 사귄 지 며칠? 6개월 끼리끼리 만나네요. 아 끼리끼리 아 존중합니다. 좋습니다. 아 이렇게 솔로로 나오신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두 선수가 이렇게 연인으로서 서로 또 도와주고 또 멋진 몸을 만들어서 이렇게 머슬마니아 출전했습니다. 두 커플 선수도 우리 끝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화이팅. 아 좋아요. 자 어 너무나 멋지네요. 예. 정말로 이렇게 연인들이 운동을 하고 사람이 이렇게 끼리끼리 만난다 그러잖아요. 저도 아마 뚱뚱한 여성분을 만날 것 같습니다. 자. 네. 네? 여군을 만나라고요? 제가요? 뭐 있나? 근데 내가 인터뷰하면 많이 모이기도 하네. 네네, 안녕하세요. 여기 스포맥스? 아, 예. 네. 어, 안에 들어가면 되나요? 제품 하나 들고요. 기왕 하는 거 제대로 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단 도용하세요. 아 이거 티셔츠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는 저희 네. 패키지로 만든 이제 어. 판매할 에코백 가방이에요. 어, 그럼 에코백에 몇 개만 담아주세요. 아 저희가 요게 예, 예, 예. 지금 수량이 예. 디피용이 없어서 아 그래도 좀 주세요. 이게 저도 본전 생각해야지. 저도 요거를 예, 예. 여기 담아서 예, 예. 막 주세요. 어, 줄 수 있는 만큼만 주세요. 이게 뭡니까 이거? 요거는 예. 요거 저 어. 제품 드셨던 제품의 샘플링 물 파먹으면 되네. 예, 물 파먹으면 물에 담궈주면 되네. 그래서 요거 좀 드릴게요. 예. 자 실장님 자 득득 스포맥스! 아 안녕하세요. 아 오늘 심판으로 저지로 참여하고 계시죠? 아니요 저
아 시상으로 아 게스트시군요. 죄송합니다. 현장에서 머슬매니아 유일무이하 이렇게 생방송하고 있는 개그맨 최군이라고 합니다. 아, 자 오늘 시상자로 나오셨는데 아, 많은 시청자분들께 생방송으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상반기 머슬마니아 스포츠 무대 그랑프리 이윤경입니다. 아 오늘, 이윤경 선수. 네. 오늘은 시상을 위해서 머슬마니아 대회 현장에 왔는데 네. 역시나 쟁쟁하고 뜨겁고 역시나 상반기에는 선수였다가 후반기에는 이제 시상자로 나오셨는데 네. 뭐가 더 떨리는 것 같아요? 각자 떨림이 다를 것 같은데 전 안 떨리는데 아, 원래 좀 즐기다 타입? 네 아메리칸 스타일 네 제가 아메리카 선비거든요 네 아메리카 마인드 꼰대 이거 뭐예요?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가 아프리카TV에서 쿤TV라는 제 이름으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여신이에요 찍찍찍 여신이에요 이렇게 올라오고요 수상을 했던 분들이 시상을 하러 올라온다 올해는 이런 후배들이 수상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후배들이 있다면 어떤 분들이 상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외모도 외모인데 네. 끼도 좀 겸비한 친구들이 근데 개인적으로 이윤경 선수는 외모가 굉장히 큰 점수를 차지하지 않았을까? 아니, 저는 몸이죠 아 그래요? 바디예요? 예. 아, 제가 봤을 때 얼굴이 너무 예뻐서 감사합니다. 실물이 좀 더 괜찮다고 어필을 좀 실물이 여러분들 지금 실례지만 22... 다 다섯? 아 죄송합니다 셋? 한 20대 그쯤이네요. 정말 노력도 많이 하셨습니다. 자, 머슬마니아 우리 이 선수에게는 굉장히 특별할 것 같은데요. 이 선수만의 머슬마니아만의 특별함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요? 이 대회는 나에게 이런 대회였다. 네. 저는 이 대회를 통해서 저라는 선수가 있다라는 걸 좀 많이 알릴 수 있는 대회라서 너무 좋고요. 또 네. 대회 무대 자체가 또 화려하잖아요. 네. 그랬군요. 네. 자, 머슬마니아 전과 후로 나뉜다면 우리 이 선수의 일상은 어떻게 좀 달라졌을까요? 아무래도 그랑프리를 해서 그런지 네. 이슈화가 조금 많이 되고 스타 등용문이죠 네. 네. 이참에 인스타 이은경 검색해서 팔로우 해주시면 방금 안 그래도 저희가 그 이연아 선수 팔로워를 늘려버렸어요 저도 좀 늘렸어요 뒷자리를 바꿔버렸거든요 저도 실례지만 지금 팔로워가 몇 분 정도? 2만 있는데요 2만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나는 그래도 이번 달 안에 요 정도까지 갔으면 좋겠다는 수치가 있나요? 이번 달까지 2.5만 가고 싶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본인의 인스타 아이디 적어주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오늘 이연아 선수 네이버 검색어도 저희가 지금 올렸기 때문에 저도 올려주세요 성함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은경이요 이은경 선수를 네이버에 검색하면 인스타가 나오겠죠? 아 그럼요 나오기도 하고 상반기 때 그 어떤 미즈비키니 부분이었나요? 아니요 저는 네. 스포츠 모델이에요 스포츠 모델 부분에 사진도 볼 수 있고 아 그럼 네이버에서 이은경을 검색하면 기사도 있고 이미지도 있고 움짤도 있고 움짤 없나요? 아직 그런 팬층은 네, 있다고 하세요 그래서 검색하니까 움짤도 있고 와 그래요 많은 분들 검색하시고 인스타그램도 많이 팔로우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상자 이윤경 선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포즈 좀 보여주세요. 네, 포즈 좀 보여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포즈를 놓칠 뻔했네요. 자, 이게, 네, 보여주세요. 이게 바로 선배다. 내가 바로 머슬맨이야. 먼저 느꼈다. 예, 네, 그럼요. 네, 무대 의상이 아닌데도, 일상복인데도, 예, 네, 역시 홈모노, 예, 네, 핸드폰을 저한테 준 건 번호를. 아니요. 아, 예, 아니었군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실장님, 저 신다운 선수한테 전화 왔는데 제가 지금 전화 한번 해볼게요 여기로 전화 한번 해주실래요? 저희 쿤TV 실장님 인터뷰를 이어가야 돼가지고 자 지금 이제 미즈비키니 비키니 부분이 끝나고 이제 곧 선수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이걸로 끝나느냐 계속되는 그랑프리 탑5 그 이상의 선수들 끊임없이 인터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오신 분들 추천하면 팔고 손가락 아프시니까 추천하지 마시고 별풍선 쏘세요 여기 써져 있네요. 여자
지금 수영복 비키니 부분이고요. 클래식 쇼트 미디움 톨 부분으로 진행하고 탑5를 발표를 하고 5시부터 6시까지 1시간 쉬고 6시부터 머슬마니아 2017 그랑프리전, 그러니까 여기에 나왔던 탑5들이 다 나와가지고 모델 비즈 비키니 여기 난리가 난 거죠. 여기가 진짜 핫, 여기가 핫, 핫. 그러니까 6시부터 8시 반 최고. 시상하셔야 된다고 그랑프리전 때만 하신다는 거예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우리 한조님 117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조님 117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한조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조님 나이스. 이현아 선수 네이버. 어제 홍석이 이웃이도 요청했는데 누구야? 이웃. 예. 잠시 불편할 때 사인을 할 거 옆에서 이현아 선수도 사인을 여기서 하죠. 저기서? 여기 오케이. 자, 5시부터 이현아 선수와 함께 이윤 씨도 오셨으니까 여러분들께 셀럽 인터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서는 촬영 금지가 아니고요. 버퍼링이 좀 있고 그래가지고 좀 밖으로 나왔습니다. 좀만 있다가 할 때 확 해버리고. 선수분 안녕하세요. 저 현장 생중계하고 있는 최군이라고 하는데요. 잠깐 쉬는 시간이시면 인사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부분에 출전하신 선수 성함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저 오늘 커머셜 모델 네. 톨 부분에 출전한 이세벽이라고 합니다. 이세벽 선수 네네. 미드나잇? 네. 네네. 자, 우리 이세벽 선수 같은 경우에는 톨 부분이잖아요. 말 그대로 키가 몇 이상이어야지 출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군요. 실례 좀 올해 키, 이번에 키가? 191. 191이면 사실 키가 크기 때문에 뭐랄까 좀 이렇게 운동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를 좀 상대보다 좀 덜 받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운동을 해야겠다 좀 마음을 먹었었나요? 그냥 정신력으로 이겨낸 것 같습니다. 정신력으로? 네. 운동을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은 계기가 있다면? 난 간지나고 싶어서. 간지나고? 191이면 애초에 간지나는 키잖아요. 아, 그래도 운동을 하면 더 멋있어요. 운동을 하기 전과 한 후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가장 크게 달라졌을까요? 그 마인드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아, 그전에는 마인드가? 네. 마인드가 좀 성숙해지고 좀 더 정신력도 강해지고 여자친구도 생기고. 여자친구는 전에 있었는데. 아, 예. 예. 자, 예, 예. 자, 이세벽 선수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어디서 하시나요? 근데 일산에 있는 고포이집이라고 손석호 선수님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거기 헬스장에서. 아, 운동은 구력이 몇 년 차? 저는 이제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이제 1년. 아, 1년 만에 머슬마니아 나오셨는데 머슬마니아 이 현장에 와 보니까 현장 분위기는 어떤 것 같아요? 굉장히 멋있는 선수들도 많으시고 네. 예,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내후년에는 좀 더 멋진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드나잇 리 선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손석호 선수가 코치로 있는 선수가 그냥 이현아 선수가 메인이에요. 양석 선수. 네? 내가 잘 잡았네. 안녕하세요. 저 현장에서 생방송 진행하고 있는 개그맨 최군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어떤 선수분 응원하러 온 지인분들이신가요? 친구. 친구? 어떤 선수 좀 응원하러 왔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박정민. 박정민 선수는 남자, 여자? 여자 선수. 어떤 부분에 출전하셨나요? 모델이랑 모델. 미즈. 미즈 비키니 부분. 그 참가 번호가 어떻게 되시는지? 250. 응. 1번? 251번? 그 친구한테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요? 아시고 알겠습니다. 박정민 선수를 응원하러 오셨는데 현장에 와서 보니까 평소에 내가 알던 친구의 모습과 이 현장에서의 모습 좀 차이가 있나요? 더 이쁜 것 같아요. 더 이쁜 것 같다. 다시 한번 몇 번에 박정민? 251번. 251번. 아, 미혼진 됐을까? 또 쌍거노 또 한국인이시죠? 네, 손가락으로 하셔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자, 박정민 선수 저희가 좀 이따 만나면 더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민 선수한테 화이팅 한번 할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나 어떻게 해서든 시간 때우려고.
어떻게든 시간 채우려고 지금. 누구예요? 채팅창에서도 계속 양호섭 선수 막 가볼까요? 아, 양호섭 선수 남자분. 337이 누구예요? 누가 선물했어요? 337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선수분 안녕하세요. 현장에서 머슬마니아 생방송 진행하고 있는 최군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준비하시는 모습 카메라에 좀 담아도. 아,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10초만 선수분 또 좀 긴장이 되는 시간이니까. 네. 워낙 또 크죠. 멋있으세요. 선수님 멋있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양, 양, 양. 양, 양. 양. 여기. 아, 영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생방 진행하고 있는 최군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양호석 선수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려볼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머슬마니아 스포츠 모델 세계 챔피언 양호석입니다. 이야, 월드답게 의상도. 네, 조금 있으면 이제 킹스맨이라는 영화가 개봉하는데. 예. 어떤 그런 느낌의 어떤 수트를 입고 오셨거든요. 예. 야, 오늘은 어떤 좀 이벤트나 행사가 있길래 이렇게 또 맞춰 입고 오셨는지 궁금해요. 아, 오늘 머슬마니아 열심히 해서 시합 준비하시는 분들 심사도 하고. 네. 시상도 하고 오늘 팬사인회가 있다고 해서 좀 오늘 좀 멋진 부리고 왔습니다. 선수로서 이렇게 평가만 받다가 심사위원으로서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예. 어떤 느낌이 좀 남다를 것 같아요? 아, 예. 저도 선수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네네. 선수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그게 느껴지고. 그 몸만 봐서도 얼마나 고생하고 열심히 느껴지기 때문에. 네. 좀 공정하게 심사를 받습니다. 아, 그럼 우리 선수분 지금 최고의 위치에 있지만 운동할 때 과정에 있어서. 예. 아, 정말 이건 진짜 때려쳐야겠다라고 싶을 때가 몇 번 있었나요? 너무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아, 네. 뭐 그런 건 없는데. 네. 좀 너무 고생한 거에 비해서 이제 선수한테 좀 많이 좀 혜택이라든지. 네, 지원. 네, 혜택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좀. 아하. 아쉽다고. 아하. 그래서 앞으로도. 예. 피트니스 이 대회가 좀 선수를 위한 대회면 좀 더. 네.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머슬마니아를 이제 시작으로 해서 스타가 돼가지고 광고. 예. 광고 뭐 TV 예능 뭐. 감사합니다. 많이 진출하잖아요. 예. 어때요? 그 이렇게 본인 이제 머슬마니아를 통해서 이제 조금 더 많이 알려졌고. 예. 이제 스타의 반열에 가고 있는데. 예. 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좀 알아볼 때. 예. 처음 이게 약간 좀 이렇게 좀 느껴지시나요, 인기가? 처음에는 몰랐는데. 네. 이게 생각보다 되게 많이 이제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아, 내가 그동안. 네. 과정에서 정말 열심히 해서. 네. 노력한 보람이 있구나. 좀 뿌듯하기도 하고. 탄탄하고 뭐 자 1세대 단체 머슬마니아 있기에. 네. 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아하. 앞으로도 선수 활동 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으면. 네. 저희 머슬매니아는 항상 잊지 마시고. 저희 머슬매니아가 있기에 수많은 단체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 네. 겸손한 또 인성까지. 예. 자, 오늘 선글라스죠? 아예. 네. 뿔테안경입니다. 뿔테안경인가요? 네. 색깔. 아, 포인트인 색이 거죠? 들어가서. 예. 야, 이게 90년대 하두리캠 있을 때 유행했던 건데. 그죠. 역시 유행은 돌고 돌아서 돌아왔군요. 예. 혹시 안경 좀 벗은 모습 한 번만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워낙 또 잘생기셔가지고 여성 시청자분들이 자 이렇게 또 많이 들어오신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광입니다. 예, 뭐 크크크. 와, 머리 차이가. 제가 머리가 좀 크죠? 아,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아,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약간 또 팬미팅, 약간 사인, 또 이벤트가 있는데. 예. 어떻게 좀 많은 팬분들에게 좀 오라고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홍보를 좀 하셨는지 궁금해요. 아, 네. 너무 홍보 시간 좀 짧아서. 좀 아쉽고. 네. 얼마나 올지는 모르겠지만. 한 분 한 분 오신다면. 네. 정말 제가 진심으로. 감사 표현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더 좀 멋진 모습을 보여드릴 걸 약속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네. 현장에는 선수분들은 많은 지인분들이 또 응원 오는데요. 네. 우리 양 선수 같은 경우는 오늘 어떤 분과 좀 같이 동행을 했는지 궁금해요. 저랑 뭐 베스트 브랜드. 구현호 씨도 좀 등장했고요. 네. 남성분이죠? 예, 그렇죠. 네. 네. 제 사랑스러운 여자친구도 같이 와 있고. 아, 그래서 제가 던진 말이었는데. 예. 옆에 계셨는데 지금 안 계시거든요. 예. 잠깐만요. 예, 부름 오나요? 예.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안 오면 이제 내 남자친구가 창피하다는 거니까. 예,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 현경아. 예, 현경 씨.
강남의 중국집이 굉장히 유명하죠? 예, 네. 맞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마지막 여자친구와의 인사를 통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왜냐면 오늘 또 응원 와주셨기 때문에. 자, 운동을 하면서 많이 멘탈적으로 흔들릴 때인데 여자친구가 많이 도움을 주신 적이 있죠? 엄청나게 맞습니다. 엄청나게. 교제하신 지가 지금? 교제한 2년 가까이 되고. 2년 안에 그 머슬 마니아라든지 많은 좋은 일들이 생겼잖아요. 같이 했습니다. 같이. 아, 우리 여자친구분도 지금 선수로 활동을. 아니요. 네, 예. 선수가 아닌데. 예, 예. 저를 이제 다 이해해주고. 제가 뭐 여자친구 만나기 전에는. 네. 저도 뭐 수많은 여자를 만나봤지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남자친구에게, 수많은 여자를 만난 내 남자친구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운동도 좋지만 뭐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이건 뭐 조심했으면 좋겠다. 뭐 다치지 마. 예. 운동하는 거 좋은데 건강 좀 챙기면서. 운동을 하는 거 좋은데 건강을 챙겼으면 좋겠다. 네. 그럼 운동을 제가 안 하는 저는 건강을 챙긴 걸로 보이나요 지금? 네. 아,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저처럼 건강 챙기시길 바라면서 우리 양 선수 조금 있다가 팬 사인회 때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제가 요즘에 운동 몸을 너무 챙기고 있어갖고, 예, 여러분들 그냥 거의 지금 스무드에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예. 예. 끝나고 나오는 분들. 네, 지금 나오고 있네요. 나오셨어요. 아, 어떠셨나요? 자, 이제 다른 부분에 올라갔다 나오셨는데 어떠셨어요, 방금 무대? 그냥 편안하게 했어요. 편안하게 하셨다. 네. 아쉬움은 없었나요? 네.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셨고. 이제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무대 한 번 남았나요? 네. 아, 자, 지금 이 순간 가장 생각나고 가장 날 응원해줬던 분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우리 아들들. 우리 아들들. 네, 아들들이면 두 분이죠? 네, 두 아들이요. 네,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진영이, 준영이요. 진영이, 준영이. 첫째 아들이 몇 살? 9살. 9살. 초등학교 2학년. 네. 네, 아들 지금 너무 보고 싶을 것 같은데. 아까 전에 있다가 너무 오래 못 기다려서 중간에 오전만 보고 갔어요. 사랑한다는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아, 준영아, 사랑해. 엄마가 사랑한다. 감사드립니다. 좋은 결과 기대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또 미즈 비키니 부분에는 많은 분들이 지금 나오네요, 선수분들. 야,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이, 고생하셨습니다. 아이,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어때요? 잘 무대 끝내신 것 같아요? 네, 홀가분해요. 홀가분하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축하드리고요. 많은 분들과 행복을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저 기왕이면 좀 인터뷰 안 한 분으로 하는데 다 비슷해 보이는, 어떡하냐 이거. 와, 잠깐만. 어떤 사람이 나랑 인터뷰를 안 했나? 어떤 사람이 나랑 인터뷰를 안 했나? 257번. 자, 이쪽 한번. 예, 이쪽으로. 예, 예. 자, 예, 이쪽으로. 예, 예. 그래요. 자, 안녕하세요. 257번. 네, 선수. 제가 인터뷰를 오늘 못했죠? 네, 네. 굉장히 또 키가 훤칠하신데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9살 김규리입니다. 네, 김규리 반갑습니다. 선수. 네. 방금 무대를 끝냈는데 방금 환호해준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아, 저희 헬스장 대표님. 대표님이시고. 네. 실장님이시고. 네. 저희 실장, 저 운동해주신 트레이너 선생님이세요. 결과는 어떻게 할 만큼 나올 것 같나요? 사실 전혀 기대를 안 한 상황에서 이름을 불려가지고 지금도. 네. 너무 감정이 좀 복부다오. 아, 지금 결과가 나왔었군요. 네, 탑5에 아, 탑5가 되셔가지고. 아, 네네. 네, 그래서 순위는 아직 안 나왔지만 그래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네.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냥 수상 욕심 없이 그랑프리전 즐기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축하드리고요. 그랑프리전 잘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지금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탑5 안에 들어가지 않은, 그러니까 탈락하신 분들은 웬만하면 인터뷰를 하면은 좀 욕먹을 수도 있거든요. 좀 조심스럽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이, 고생하셨습니다. 여기 됐나 보다. 여기 됐다. 여기 경사 났네, 여기. 잠깐만. 이거 눈치껏 해야 돼. 잘못 인터뷰했다가 빵 맞을 수도 있어요, 이거. 5시부터 팬사인회. 지금 5시? 지금 이현아 움직이니까 팬사인회? 오케이. 잠깐만. 와, 이거. 와. 아이고. 실례합니다. 저 현장에서 생방송하고 있는 최군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오늘 결과를. 예. 네. 예. 그러면 제가 인터뷰를. 네. 하면 안 되나요? 아, 괜찮아요. 해도. 감사합니다. 왜냐면 이게 또 예민할 수 있어서. 자, 그러면 그래도 이렇게 운동을 하는 동안 정말 많이 도와줬던 분들이 생각이 나고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한 분 한 분 다 언급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포함해서요. 예. 아, 이 순간을 기다렸는데. 네.
우선 엑시트 식구들 켄타 선생님, 병호 선생님, 어이구야. 그리고 영민이 이런 데서 언급 안 되면 진짜 평생 가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제 남자친구 조안이. 남친구분이세요? 네. 아유, 왜 붙어 있으세요? 저 팬클럽 회장인 줄 알았어요 지금. 아, 남자친구시고. 네. 너무 네. 도움을 많이 받아서. 네. 정말. 네. 그래요. 그럼 제가 이쯤에서 일로 와주세요. 자, 우리 남자친구분, 여자친구분이 결과가 나왔는데 이제 생각보다 좀 아쉽게 나왔잖아요. 네. 괜찮다는 한마디, 혹은 괜찮아요. 이건 잘못된 거다. 네, 잘 다음에 또 나가면 되니까. 이 심판분들이 좀 큰일 이상한 거 아니었을까요? 아니 괜찮아. 아, 공정했다. 네, 네. 떨어질 줄 알았다. 아니. 자, 다음 대회도 있잖아요. 네, 여자친구가 이런 쪽으로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뭐 운동 또 동료로서 한마디 하신다면요? 다음에는 더 독하게. 더 독하게. 네, 더 열심히 해서. 네. 꼭 메달 쟁취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두 커플분 정말 영원히 사랑하는 만큼 운동도 더 열심히 해서 다음 대회에서는 더 좋은 결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선수분 성함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조미정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바로 또 훈련이고요. 저 트로피 가지신 분들이 있고, 이게 합격을 했건 뭐 탑 안에 들었건 안 들었건 간에 다들 좋아요. 밖에서 좀 촬영하는 것 같거든요. 아, 여기가 노다지네. 여기로 가자. 여기 상 받은 사람들. 그래, 상 받은 사람들 위주로 가야지. 싸득이 안 맞아. 그렇지, 그렇지. 여기서 찍을게요. 이거 끝나고 팬클럽. 이게 파티 위. 그럼 좀 기다렸다 좀 있다가. 오케이, 오케이. 지금 상 받은 사람들 위주로 좀 하고. 상이 맞나? 꽃다발은 있는데. 현장에 가족들도 많이 왔고요. 애기들도 많이 왔습니다. 더욱더 매너 채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저 몸매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잠도 줄여가면서. 네. 감사드립니다. 자, 2분까지 찍고 저희는 야외로 한번 나가볼게요. 야외에서도 많이 나왔으니까. 탑5에 든 분들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좀 이따 그랑프리까지 말 그대로 별들의 전쟁을 함께 하겠습니다. 자, 움직일게요. 자, 밖으로 가볼게요. 밖에서 해볼게요. 밖에가 진짜 많은 것 같아. 밖에가, 그러네. 밖에 많이 나왔네. 밖에서 찍네. 이효진 선수. 하려고 연락할까요, 저희가? 네, 연락할게. 네. 축하드려요. 축하드린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미 결과가 그래요. 네, 제 회원님들이라. 네, 회원님. 회원님들이시면. 네. 아, 직접 이제 트레이닝도 좀 해주고 계시고. 네. 그래. 지인이에요. 아, 지인이에요. 네. 아까 저랑 인터뷰하셨던. 네. 오늘 또 시상자로 오셨는데. 네. 지인이신데 또 지인분이 이렇게 또 오늘 수상을 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축하 한마디 해줘야죠. 네. 잘했어. 많이 친한가 봐요. 네. 많이 친하면 사실 긴 말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자, 선수분 올라가기 전에는 사실 그 전에 입상을 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긴장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내려오고 나니까 확실히 긴장감이 확 풀렸어요. 지금도 긴장되는데? 지금도. 네. 어떤 부분을 내가 가장 잘한 것 같나요? 네, 무대 위에서. 무대에서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무대에 올라가 본 적이 없으니까 밑에서 바라보는 시선보다 위에서 무대 밑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쩔까 궁금하거든요. 무대에 올라가면 사람들 얼굴은 좀 보이나요?
보이긴 해요. 심사위원들 얼굴도 보이고 네. 뭐 사람들 지인들 얼굴도 보이고 그러니까 많이 응원해주는 게 사실 힘이 많이 돼요. 덜 긴장되게 되고 네. 표정이 위축되다가 또 지인들이 오면 웃게 되고 그게 힘이 많이 돼요. 현장에서 막 소리 지르고 야 이겨주는 거 막 이러면 더 힘이 되나요? 그럼요. 네, 훨씬 힘이 되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랑프리잖아요 또. 네. 제가 이번 연도에만 지금 수상을 되게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작년에 많이 했어요. 아, 작년에 많이 하시고 네. 아, 그래요. 이번에 장르 예. 두 개를 나가서 장르 두 개를 네, 나가서 스포츠랑 뮤직비키니랑 이렇게 나가서 아무래도 뭔가 우리가 수상을 하게 되면 아 이제 좀 내려놓을까도 싶은데 작년에서 올해까지 2년 연속 하신 거잖아요. 운동을 할 때 참 이 고비라는 게 올 것 같은데 우리 이 선수는 언제가 가장 큰 고비인지 궁금해요. 대회가 다가올 때. 대회가 다가올 때. 먹는 건가요? 아니면은? 근데 다 똑같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뭐 평생 그렇게 먹으라고 하면 못 먹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뭐 무언가를 준비하는 게 길게는 1년, 뭐 어떤 사람 몇 년도 하고 뭐 짧게는 몇 개월이지만 네. 그거를 먹고자 태어났는데 맛있는 걸 건강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못 먹으니까 사실 조금 힘들긴 하죠. 어디서 근데 인터넷 강의도 하시나요? 아니 그렇진 않고요. 말을 너무 잘하셔서 혹시 아, 피트니스 쪽 방송하시나요 혹시? 아 그렇지 않고 뭐 이제 회원님들하고 강의도 많이 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상담도 많이 해주고 이러니까 어디서 이렇게 좀 강의를 하세요? 저희도 배우려면은 강남인가요? 강북인가요? 청담역 3번 출구 에이커 피트니스 청담역 3번 출구 에이커 피트니스로 에이커 비트니스. 네. 아 근데 왠지 거기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오세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무대 위에서 보여주셨던 거 저희가 사실 인터뷰하는 이라고 본 무대는 보지 못했는데 간단하게 프런트, 사이드, 백 정도만 간단하게 딱 최고의 포즈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네 저희가 나중에 자체 뿌금은 나중에 BGM은 나중에 깔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BGM 있나요? 네. 아니요 그냥 이렇게 역광 이게 그런 CG잖아요. 음악 음악이요? 음악 좀 신나는 거 위주로 네, 그냥 안전 신나는 거 완전 EDM으로 네, 알겠습니다. 네. EDM 그리고 후광 효과 부탁드릴게요 감독님. 자 오늘 미즈 비키니 부분에서 특히 비키니 부분에서 수상을 하셨고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다 그랑프리입니다. 이효주 선수를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십니다. 네, 채팅창 네이버 6위요? 네이버 6위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네이버 6위가 누가 올려? 아 이은경 씨가 올라갔다고요? 아니 잠깐만, 내가 오늘 인터뷰한 분들이 다 네이버에 올라가 버리네? 그래요. 오늘 한번 도전 한번 해볼까요? 아 네, 네이버. 인스타그램이 있나요? 아 있어요. 자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 네이버 오늘 다 올라가네. 신기하네. 그래요? 지금 내가 안 들어가서 이게 맞나 모르겠네. 효주. 잠시만요. 어디였지? 그 아래. 신기하다. 오늘 네이버 다 올라갔어. 기호 아래 거 어디였지? 아 기호 아래 거 잠깐만. 옆으로 넘겨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미안해요. 말을 넣네. 이거 아니네. 잠깐만요. 이거 작대기 아래 작대기 말하는 거죠? 맞아요. 아래 작대기가 잠깐만 이게 요거에서 요거 한 번 더 눌러. 이거를. 그렇지. 이제 왠. 미안합니다. 이게 맞는 거 같아요. 아니면 이효주를. 이게 뭐예요? 효주 코? 네 맞는 거 같아요. 이 코가 CEO 아 코퍼레이션 할 때 콘가? 제 이름을 땄는데. 그냥. 알겠습니다. 자 이효주 선수 그랑프리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무슨 말이야 벌써 9월 말입니다. 아직 연말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2017년 마무리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아 네 일단 사실 이제 라스베가스 세계대회를 생각하고 출전을 한 거라서 네. 연말은 라스베가스를 나가서 거기서 좋은 성적과 함께 마무리를 하지 않을까. 네 내년에는 또 그 한그레이드 업그레이드 돼서 또 더 멋진 선수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로 나가서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효주 선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으로 선생님의 이유 이훈 씨. 그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예.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여기 인터뷰할 사람 너무 많은데. 그래. 아니 뭐 구현호 선수 인터뷰 좀. 구현호 선수 여러분들 누구죠? 뭐 입었죠? 조심해요. 잠깐만 여기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들 몸이 좋아갖고 다들 친하네. 나는 껴들면 안 될 것 같아. 딱 이럴 때 어렸을 때 많이 맞았어.
네. 죄송합니다.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제 위주로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본인이 원하는 선수를 따박따박 인터뷰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 좀만 이해. 저희요? 어디로 가면 되죠? 박현서? 박현서? 박현서 아니야? 박현서네. 예, 예, 잠시만요. 현서야, 너 무슨 일이니? 아, 친구가 이름 누구야? 유종호라고. 아, 남자 선수? 네. 인사 한번 해줘. 안녕하세요. 여기 오는 거 박현서님 팬들도 모르죠? 예.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요즘도 부산에 거주하시나요? 네. 그래요. 사전에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요 정도만 할게요. 안녕. 유인 씨.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실례합니다. 제 이현아 씨 팬 사인회 하고 있고요. 아, 이윤 씨 오셨네요. 예. 네. 이윤 씨 좀 찍어주시고. 아. 한 번만 더 찍겠습니다. 네. 연결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 친구님이라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배님. 저희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예, 지금 몇천 분이 보고 계신데 저희가 이 이윤의 건강한 세상 부스를 뒤로 한 1분 정도만 인터뷰를 좀 요청드려서 감사드립니다. 자, 생방송인 거 우리 또 이윤 선배님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MBC 공채 개그맨 출신이어가지고 그러셨어요? 방송국에서 또 많이 봐가지고요. 네, 네. 예, 선배님이라 호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예, 잘생겼다. 이윤 업! 이윤 업은 이제 엄지척 따봉. 예. 따봉 따봉. 아, 예. 여기 보고 합니까? 여기입니다. 여기. 아, 예. 야, 이렇게 생방은 처음이에요. 와, 데뷔한 지 23년 됐는데 이런 생방은 처음이에요. 생방송이 세상이 이렇게 좋아졌다고. 예.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말 조심해야 돼. 좋습니다. 예. 자, 오늘 머슬마니아 현장에 오셨는데 어떤 인연으로 여기에 또 오셨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아, 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네. 그쪽에 아픔도 좀 있고. 근데 늘 이렇게 운동하는 분들은 네. 저한테 너무나 참 존경의 대상이고 네. 보통 우리 예술하는 분들은 이 뭐 나무나 돌에 이렇게 조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오늘 출전하시는 운동선수분들은 자기 살아있는 몸에 조각을 하는 거예요. 몸이 그래서, 스케치 도화지죠. 예, 네. 그래서 저도 또 이제 또 운동도 해야 되니까 네. 뭐 여러 이유로 뭐 이렇게 찾아뵀는데 너무 멋있네요. 뭐 이윤 역시 연예인 뭐 인성 너무 좋으세요. 막 아유, 올라오고 감사합니다. 있거든요. 진짜요? 저 궁금한데 이윤의 건강한 세상 이게 어떤 세상인가요? 예. 아 막 선전해도 됩니까? 아 그럼요. 예, LG U 플러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예, 예. 아, 이윤의 건강한 세상에서는 제가 예. 지금 모델을 하고 있는데요. 아하. 뭐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뭐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네. 닭가슴살이나 닭가슴살. 뭐 다이어트 도시락 그리고 여러분들 몸에 좋은 것들을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직접 다 먹어봐요. 아, 그렇죠. 제가 모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다 직접 먹어보고 정말 괜찮은 것만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있으니까 뭐 혹시 뭐 건강해지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 네. 네, 다른 제품들도 많이 있지만 그렇죠 그렇죠 네, 이윤의 건강한 세상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진짜 그렇죠. 이윤 믿고 샀는데 이 맛없으면은 이 신뢰의 광고로서 떨어지는 거잖아요. 맛은요 예. 맛은 조금 없을 수 있어요. 이야, 왜냐면, 아니 솔직한 거 아니 왜냐면 왜냐면 이거는 이 건강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몸에 좋은 약이 있잖아요. 예, 예. 다이어트 이런 어떤 예. 그런 거기 때문에 맛있는 거 먹으면 피자를 먹든가. 그렇지. 예, 예. 맛은 조금 없을 수는 있는데 그렇죠. 아 그래도 드실만합니다. 아. 중요한 건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는 꼭 챙겨 드셔야 된다는 거. 자 올라오는 게 막 네. 인정 인정 이응주요 레알 와 건강식 막 크크크 엄청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이윤 씨에게 아까 그 김준호 교수님 김준호 프로 선수분이 예, 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윤 선생님이라고 존칭을 하더라고요. 아 왜요? 그 정도로 운동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윤 씨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반대로 우리 이윤 씨에게 네. 머슬마니아 그리고 머슬마니아 출전한 우리 많은 피트니스 선수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네. 아
사실은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아마 일반 분들은 아니 왜 저렇게까지 몸을 만들지? 어, 그치 뭐 아니 마시는 것도 많은데 어떻게 저렇게까지 막 1년간 뭐 이렇게 식욕법을 하면서 막, 하루에 몇 시간씩 운동을 하면서 네. 또 직장 생활도 하면서 네. 아니 왜 저렇게 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사실 이분들은 예술가입니다 예술가 아. 자기 몸에 그 극심한 다이어트와 극심한 운동을 통해서 자기 몸을 조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네. 머슬매니아 뿐만이 아니라 네. 열심히 운동하시는 분들 계속 격려해주고 응원해주시고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도 네. 운동하십시오. 아, 좋아요. 운동하려면? 운동만이 살 길이다. 대놓고 하시죠. 마토초! 네? 뭐, 다 이거 뭐예요? 네? 아니, 뭐요? 네, 제 방송입니다. 제 사업자고. 마토초! 이거 뭐죠? 네. 네, 이건 뭐예요? 이 마늘과 토마토를 아~ 발효시켜서 만든 아~ 제가 매일 하나씩 먹고 있습니다. 요것 또한 맛이 그렇게 아 건강에 좋습니다. 건강에 좋습니다. 아 좋았어. 무척 좋습니다. 하루 건강 두유. 두유. 그만하자. 그만하자. 아니야. 너무 내가 염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요즘은 어때요? 이제 아무래도 이훈 선배님 하면 몸인데 네. 어 선수 요즘 상태는 좀 어떠신지 좀 비수기인가요? 예. 아 비수기긴 한데. 오야야야 여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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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나도 아이고. 모르게 나도 모르게 옷장을 깠네 아이고 아, 올해 선배님 또 나이 생각하면 예, 예. 그래도 제가 예. 그 늘 야 이거 봐봐 반응 아 보였어요? 예 보였어요 한 번 더 볼게 3, 2, 1 아니 안 보이는 거야 밈이 틀려 한 번 더 볼게 한 번 더 아니 잘 안 나오면 안 깔리고 아니야 진짜 좋았어 아 괜찮았어 진짜 좋았어 저 믿고 자 3, 2, 1 자 딜레이 있으니까 화면 보시고 3, 2, 어 시청자분들은 벌써 봤어요. 네, 우리가 좀 늦게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네. 좋잖아. 아 있어 그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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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을까봐. 아이고 창피해. 아이고 창피해. 없을까봐. 아 내가 왜 벗었을까. 아이고 창피해. 자 아, 우리 네. 건강한 세상 부스에서 또 이훈 씨, 네. 이훈 선배님 만났거든요. 네. 많은 분들 요즘처럼 또 건강에 관심 있는 또 시기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은데 네. 팁 하나만 여러분들 운동할 때 특히 초보자분들에게 네. 처음 운동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요거 하나만 네. 명심하라는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인데요. 네. 운동을 커다란 숙제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 막 다이어트, 이 몸짱의 노예가 되셔도 안 돼요. 어허. 그냥 운동의 생활화. 하루에 한 30분만,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한 3개월만 해보세요. 어떤 운동도 상관없어요. 333이네요. 예, 네, 333. 어떤 운동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맞는 분명히 운동이 있어요. 그런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운동의 생활화를 하시면, 네. 그 다음에 다이어트도 저절로 되고, 그 다음에 몸짱도 저절로 돼요. 절대 여러분들 운동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예. 그러면 저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맨날 운동해라. 제가 20kg가 쪘거든요. 네. 근데 저를 딱 보세요. 181에 네. 94. 네. 그리고 만져보셔도 됩니다. 네. 네. 어때요? 만지고 싶지 않아요. 아, 그래요, 그래요. 지금 이게 운동이 필요한 몸인지, 아니, 이 정도면 괜찮을지. 네. 제가 보기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정말요? 왜냐면, 저희들이 너무 그렇게 막 모델 분들, 막 너무 막 몸이 좋은 분들을 저희들이 그 로망 모델로 하면 안 돼요. 그럼요, 그럼요. 왜냐면 그분들은 정말 먹고 자고 운동만 하시는 그게 분들이고 그게 직업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그런 높은 목표를 잡지 마시고 지금 우리 이 정도 좋습니다 좋아요 예, 뭐 별 문제 없죠 없어요 없어요 방송 생활 하시는데 문제 없잖아요 종합검진 나왔는데 싹 괜찮아요 그럼요 담배를 20년을 피웠는데도 폐가 건강해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마 그런 얘기는 하지 마 아 근데 담배를 피지 마십시오 아 그런 얘기를 하죠 네네 네. 근데 아무튼 그 자기한테 어울리는 자기한테 맞는 그런 몸이 있습니다 네네 잠시만요 네. 이훈 씨 뭐래요? 원망하시는데요 왜 뭐라고? 많은 분들 운동 시켜야 된다고 네 아 이분? 야 미쳐 미쳐 크크크 아, 이분 사기꾼이네 누구니? 아이 비 추적할까요? 아이 형을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또 이훈 씨, 이훈 선배님 네. 또 이렇게 우연한 계기로 만났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 대한민국에 지금 운동하시는 분들 그리고 앞으로 운동하실 분들 있다면 기왕이면 또 이훈 씨가 네. 본인의 이름을 걸고 하고 있는 네. 또 이렇게 이훈의 건강한 세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건강한 세상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군이었고요, 우리 선배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어머, 고마워요. 네, 최군이라고 합니다. 어우 최군 고마워. 고마워.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또 언제든지 언제든지 연락 줘. 이런 방송이면 내가 매일 하지. 아 생방 이런 거 처음 보셨어요? 오, 처음 봤어요. 아 저 요즘에 다 이렇게 이게 오늘 인터뷰 하신 분들 다 네이버 검색어도 올라가고 와. 이게 머슬매니아랑 완전 공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놀러 와요. 알겠습니다. 네? 제 명함 하나만 제 네, 명함을 드려야 되는데 제 지갑이 없어가지고 냉장고한테 저한테 연락. 네. 혹시 실제 실장님 계시나요 지금 여기? 아 우리 네. 우리 부사장님. 아 예. 아. 명함 좀 네. 아, 예. 선배님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이현우 씨 인터뷰는 40분에 아 20분 뒤에? 오케이 오케이
이현아 씨 인터뷰는 20분 뒤에 인터뷰 하도록 하고요. 지금은 다른 분들 인터뷰 하다가 실례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연예인 나왔는데 귀신 같아. 사람 400명 빠지네. 야, 역시 아프리카는 답 없어. 여자요. 아프리카는 여자요. 와. 아프리 여자요. 아, 그것도 말씀드려가지고. 네. 네. 대표님의 시점을 가볼게요. 신다원 선수. 움직일게요. 어, 걸그룹인가? 예, 네, 잠시. 오케이. 감독님. 연예인 같은데? 걸그룹 같은데? 예. 아, 저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머슬마니아에서 생방송 진행하고 있는 최군이라고 하는데요. 아, 나골로마 중걸로. 아, 중걸로. 워시 한국 샤오싱. 한국도 샤오싱 코미디언. 아, 코미디언. 네, 와, 可以跟 네와 아, 你可以跟我 리얼셰어 리얼셰어吗? 这个是我的 播放. 라이브 播放. 看看看看看. 예. 자, 아, 去哪儿的? 아, 왜 중국어 하라고요. 자, 번역해 준다고요? 친구, 펑요, 니 펑요 친얼, 펑요 친얼, 친구가 어디 있나요? 친구 응원했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 친구 응원했냐고요? 예. 아, 他说问你是不是来那个 자유 우리 다 응원해. 아, 네. 대답을 친구 응원한, 네. 네. 今天我们迪奥不是来参加比赛，是代表我们那个 Red Ink 中国的网红网，然后来这边。网红。对对。然后我们也是在他上台的时候给他一个鼓励。 그래 그래. 아 선생님 이제 왜 통역 안 해주세요? 선생님 왜 통역 안 해주세요? 이게 유명한 중국 팀이. 그러니까 대유명한 유명 왕홍 아 이거 통역 가능한가요? 중국어 할 줄 몰라요. 몰라. 아, 중국 해설해 주, 이게 통역해 주실 분들이 없는 거죠? 그러면 또 통역 선생님 통역 헌 또 아이고 왕홍 다 홍 왕홍. 네, 이분은 대표적으로 나오신 거예요. 다 왕홍들이에요. 아 네네.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 한국에 어떤 계기로 이렇게 방문하게 됐는지 물어봐 주세요. MBC 아카데미로 거기서 공부하고 그리고 한국에 있는 브랜드 제품 같은 것도 홍보하고 네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오늘 머슬마니아는 어떻게 오게 되는지 여쭤볼 수 있나요? 그래서 나오셨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제가 나중에 중국말도 열심히 해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싱콜러 싱콜러 짜이젠 싱콜러. 네. 구현호 선수. 아, 对不起, 了解一下。 아, 네, 예. 아, 그래요? Look at me, look at me.
중국어 더 열심히 해야겠다. 촬영 다 끝났어? 촬영 다 끝났어? 어떻게 났어요? 왜? 브레이크 타임에 나눠가야 되는데. 지금 카메라 앞에 다 찍었어? 수고했다. 기자님 인터뷰 해도 네. 옆으로 딱 붙어라고 합니다. 저 이거 못 기다리겠는데 사진 찍는 거 다 좀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저 최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현장 생중계로 좀 진행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우리 구선수를 만나게 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기다리고 왔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구현우라고 합니다. 네. 네. 자, 오늘은 어떤 자격으로 어떤 입장으로 참가하게 되셨나요? 네. 오늘은 제 동생 머슬맨이 양호석 선수가 심사위원 겸 네. 이제 양호석 선수가 키운 이제 선수를 제가 대신해서 서포트해주기 위해서 참가하게 됐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이렇게 패밀리라고 네.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니까 뭐 인기가 네. 한류 스타예요. 네. 요즘에 인기 좀 많이 실감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 그런 거 별로 부담돼가지고. 부담돼가지고. 네. 사실 이렇게 구현우 선수를 보면 이렇게 눈에 띄는 타투가 눈에 좀 띄는데 네. 저는 이제 너무 그 피트니스를 몰라서 네. 대회에 나왔을 때 타투가 감정 요인이 되기도 하나요? 아니면은 노 프로블럼 문제 없나요? 솔직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타투에 대한 혐오감을 좀 느끼잖아요. 많이 없어졌죠 요즘에는. 네,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처음 출전했을 때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타투를 불편 보여주는 걸 불편해하고 네, 좀 보여주기 챔피언을 저도 이걸 또 하나의 패션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이겨냈군요. 네, 대회 뛰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먼저 선두주자로 나선 것 같아요. 네. 자, 잘생긴데 뿐만 아니라 목소리까지 너무 좋아서 운동을 하면서 성대까지 이제 근육질이 된 건지 아니요. 원래 탁월한 목소리인가요? 네, 어렸을 때 갑자기 변성기가 와가지고 변성기에서 네, 지금까지? 이렇게, 예. 계속해서 이어져 왔군요. 자, 요즘 근황과 함께 앞으로의 또 활동 계획도 안 여쭤볼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요즘에는 어떻게 좀 지내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원래 중국에서 모델 겸 배우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네. 지금 이제 사드 때문에 이제 제가 갑자기 이렇게 힘들어져가지고 지금은 패션 사업이랑 닭가슴살 사업이 엄청 잘 되고 있어요. 내가 몸짱이 될 딱이라고 네. 지금 반응이 엄청 좋고 네.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모델로서 좀 예, 뭐 이렇게 TV 활동을 더 하게 될까요? 아니면 사업가로서 더 많은 활동을 하게 될까요? 저는 솔직히 이제 네. 많이 노출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요? 네. 근데 중국 쪽에서는 이제 제가 이제 한국에서는 좀 부담스럽고 창피했는데 중국에서는 말도 안 통하고 하니까 네, 한번 도전해 본 건데 지금은 사업으로 성공을 하고 싶습니다. 아, 그럼 어느 정도 지금 중국말도 가능? EDNDN. EDN? 조금. EDNDN. EDNDN. 그러면 리오제 인사 정도 할 수 있어요. 아, 그럼 자기소개 한번. 따자하오, 워슈 주신하오, 니먼헝 가오싱. 여러분들을 만나서 엄청 반갑대요. 기쁘다. 네. 네, 기쁘다. 알아드시는. 네,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맞습니다, 형님. 저는 최군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여성 시청자분들이 보고 계시거든요. 왼쪽에 여성 시청자분들의 아이디 닉네임이거든요. 딱 한 분만, 세 분만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이나 씨, 네, 오. 네.
누구야? 너무 빨라가지고 잠깐만 안 보이는데요? 5분만 더. 너무 안 보여. 어 채팅창 오빠가 난리 나왔네요. 잠깐만. 네, 너무 안 보여. 두 개만. 메로나 그리고요. 물바다. 여기까지 물바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여성 시청자분들 감사드리고요. 우리 구현호 선수 그리고 사업가 CEO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요? 여기요? 어디요? 누구요? 아 전현무. 전현무 형님을 인터뷰해요? 해주시면 돼요. 해주 기다렸다가. 전현무 씨 이따가 얘기할게요. 우선 이현아 씨 먼저. 지금 가는데? 네. 오케이. 전현무 씨 먼저. 네. 그냥 저기 간 것만 찍으면 돼요. 배너만. 오케이 인터뷰는 좀 힘들고요. 여러분들 저희 가운데 선 것만 찍을게요. 안녕하세요. 저 예전에 뵀던 최군이라고 합니다. 오늘 웬일이야? 여기 저희가 단독으로 예, 현장 생중계하고 있어요. 아 진짜? 예 이런 식으로 여기 생중계하고 있어요. 대박이다. 예, 형님도 가시면 좀 찍으려고. 조금 이따 아니 인사 정도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형님 한 번만? 아 그래. 예, 먼저 가시고 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형님. 대한민국은 네. 근데 지금 여기서 하라고 인터뷰를? 어디서? 선생님 여기 있을게요. 예, 여기서 지금 하고 전혀 이거 먼저 여기분 먼저 아, 나 먼저 해요? 네. 근데 카메라가 안 와가지고. 아 그래요? 아, 나 먼저 해요. 아, 저 근데, 먼저 해요. 아, 근데 좀 넓게. 아, 그러면 예. 먼저. 아니 좀 먼저가 아니고 잠시만요. 잠시만요. 근데 이게 지금 한다고 인터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좁잖아. 네. 잠시만 자리 동선 먼저 잡을게요. 왜냐면은 동선 좀 잡아주세요. 이현아 선수 좁아서. 네. 너무 좁아요 요즘. 그래요. 그러면 전영 형님 나오면 인사하고 어차피 길게 못 가요.
후배냐? 화이팅! 자, 지훈아, 저 나오는 거 봐서. 여기 카메라는 아무거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무배? 최무배님이 어딨어? 어딨어? 에? 최무배님이 어딨어? 없어 없어. 뒤에 지나갔다고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지? 잠깐만, 지금 눈치 싸움이야, 눈치 싸움. 이현아 먼저, 전현무. 아, 이거 둘 다 놓치겠어. 뭐야 뭐야, 깨지는 거야? 헤어지는 거야? 자, 먼저 카메라 잠깐만. 아, 형님 가시기 전에 아, 예, 예. 아, 죄송합니다. 사전 협의도 없는데. 아, 이렇게 괜찮습니다. 역시 예. 인성 갓. 예. 인성 갓이래요? 갓 형님. 갓 형님. 예. 자, 요즘에 너무 바쁘신데 네. 어떻게 머슬마니아 어떻게 2년으로 와주셨어요? 예, 사실 예. 뭐 머슬이 하나도 없어요, 몸에. 근데 늘 만만치 않으신 것 같은데 우리들은 늘 예. 로망이 있잖아요. 예, 머슬 있는 분들에 대한. 그래서 예. 좀 자극을 좀 받으려고 예. 제가 요즘에 뭐 패션, 테러리스트 이런 얘기 많은데 사실 패션의 완성은 몸이거든요. 그렇죠. 몸을 좀 완성을 시키자라는 차원에서 네. 자극도 좀 받고 시상을 하려고 왔어요. 예전에 예. 그 남격을 통해서 몸을 네. 만들어 본 적도 있어서 거의 이 몸 만든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좀 느끼셨잖아요. 그렇죠. 거의 뭐 10년 예. 전 얘기인데 예. 그걸 아직도 우려먹고 있어요. 예. 죄송한데 나 여기서 예. 인터뷰 중에 하게... 아, 우리 딴 데 가서 방송 인사 죄송합니다. 예, 예. 자, 팔로워 좀 많은. 예. 아, 그럼 여기 마지막으로 예. 가셔야 되니까 네네. 여기 너무나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니까요. 네. 아시잖아요. 추신수라는 저 예. 댓글이 많이 있네요. 네, 예. 왼쪽에 닉네임 역시 오늘도 네. 한번 네,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요. 어우, 어이구야. 진짜 많이 오셨다. 인성 같이 한 분, 아,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네, 왼쪽에 네. 닉네임 하나 읽어볼게요. 닉네임 두부집 효녀님. 감사드립니다. 예, 예. 네, 효녀는 최고죠. 예. 자, 이제 또 시상하러 가셔야 되니까 보내드리고요. 네, 나중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제 이현아 선수를 아니, 아니, 끝났어. 이현아 선수. 이현아 선수 데려와요. 이쪽에서 하는 게 알 것 같아요. 네. 힘내라 힘. 어우, 처진다 처져. 와, 슬슬 처진다. 에? 아이고, 오늘 너무 바쁘죠? 요쪽으로 요쪽으로. 너무 바쁘죠? 너무 더워. 너무 덥고 막 푹푹 찌고 네. 그럼에도 미소는 일체 말아야 되고. 아니요, 저 항상 웃고 있습니다. 자, 아, 아까 이현아 선수가 저희가 인터뷰할 때 팔로워를 늘려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확인했을 때 89.9K였던 게 바로 90K를 돌파를 했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현아 선수가 뭔가 저한테 실수를 하셨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고양이 제가 갑자기 9,000명이라고 하셔서 9,000이 아닌데 알고 봤더니 9만 9천이 9만 8천이었나? 아 그랬어요? 아 8만 9천이셨어요. 아 저도 잘 몰라가지고. 어 그런데 이제 그리고 네이버 검색어 4위를 아 인터뷰 한 번에. 아, 이게 너무 오랜만에 또 실감이 올라가지고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 또 네이버 검색어 올려주신 우리 컨티비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얘기 너무 감사한데 제가 네. 지금 네. 사실은 땀이 났어요. 어머 네. 아 명땀 명치땀이 났네. 아니 왜냐면 네. 너무 더운데 네. 아무튼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감사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요. 이해해주세요. 보여드렸으니까. 알겠습니다. 자 우선 공약은 어떻게 이게 또 지켜야 되는 게 그쵸. 약속은 지키라고 했는데 근데 이현아 선수가 아니에요. 근데 너 너무 바빠요 이러면 저희도 그냥 아 아닙니다. 저 무조건 시간 내서 그래요? 가야죠. 네. 야 이러면 또 인성까지 자, 아, 이현아 선수 이제 공식 어떤 행사는 끝이 났고 이제 네. 시상 있나요? 아니요, 저는 이제 관람하러 관람을 하고 이제 댁으로 돌아갔어요. 응원하러, 네네. 네, 끝나고 나면은 8시 반 그것도 불토거든요. 우리 이현아 선수의 불타는 토요일 오늘의 일정은 어떻게 될런지 궁금해요. 아, 저 집에 가면 쓰러질 것 같아요. 저 사실 비행기 타고 도착하자마자 일로 온 거예요. 한국 오자마자 네. 정말 많은 스타분들과의 인맥도 굉장히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아, 그냥 친구들이 뿐이죠. 네. 전 인스타그램에서 되게 눈여겨본 게 이용기 씨가 엄청 친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이게 약간 연결고리가 어떻게 됐나? 운동하다가 만났나요? 아, 아니요. 그 취미가 비슷해서 저희 이제 같은 네. 팬 같은 게 있어가지고. 아, 네. 그래서. 거기 들어가려면 볼링을 잘해야 되나요? 저희 이제 개 모임도 하고 이제 스포츠도 하고 여행도 같이 다니고 이제 여행도 다니고 이야 네. 정말 예 어이구 예 팬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현아 선수 이제 관람하러 들어가시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머슬마니아를 보고 계시는 분들께 많은 사랑 그리고 대한민국 피트니스에 대한 관심 부탁드린다는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시아 그랑프리 이연아였고요. 네. 앞으로 최근TV에 나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도 다 같이 몸짱 돼가지고 다시 네. 뵙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나오신다면 저희가 아무래도 콘텐츠를 좀 짜놔야 되거든요. 기여한다면 나는 요런 거 위주로 해보고 싶다. 여러 가지가 있죠. 볼링이 있고요. 피트니스 있고요. 먹방이 있고요. 여행방송이 있고요. 여행이죠. 여행이요? 네. 그러면 우선 저는 정해진 거니까 네. 기왕 간다면 꼭 같이 가고 싶은 뭐 여행 파트너가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저희 강아지요. 예? 저희 강아지. 저도 폼에 두 마리 키우거든요. 강아지랑 같이 반려견과 함께 떠나는 여행. 아! 반려견과 같이 떠나는 여행. 괜찮은데요? 저는 꼭 가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주변에 용인 뭐 파크도 있고 애견 파크도 있으니까 애견 펜션 위주로 한번 알아보고 좋은 컨텐츠로 다시 한번 해외 아니었어요? 해외? 해외요? 네. 저랑 단둘이 해외 괜찮으시겠어요? 강아지도 있잖아요. 아 이제 개는 개고 인간은 인간인데. 그래도 저는 해외. 해외로요? 네. 국내는 안 됩니까? 제주도로? 아 제주도 어제 제주도 갔다고 오늘 아침에. 아, 꼭 해외여야 돼요? 제주도 가요. 아 근데 이제 방송을 하려면 이게 와이파이 환경 때문에. 제가 먼저 국내하고 내년에 이제 네 알겠습니다. 올해는 국내로 네 조만간 애견 콘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아 선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다원 아 우리 신다원 선수 아 저희가 이제 만났네요. 저희가 아까 1시쯤에 만났다가 드디어 만나게 됐어요. 아 네. 네 제가 지금 한 인터뷰 한 200명 한 것 같거든요. 아유, 네. 너무 힘드시죠. 제 1위니까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이현아 선수 네이버 검색어 만들고 다음 게스트 출연까지 확정 지어놨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얼마나 참 대단한 일입니까? 네. 네. 그리고 오늘 놀란 게 신다운 선수가 너무 이쁘게 하고 오셔가지고 제가요? 네. 다른 분들이 오히려 다 그 무대 의상을 입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렇게 좀 일상복 원피스를 입은 모습이 더욱더 특별해 보이는 것 같아요. 아, 고맙습니다. 네. 말씀만으로 신다운 선수에게 여러분들 많은 댓글도 올려주십시오. 네. 네. 인스타 올려줘요. 너무 이쁘다. 팬클럽 가의 리액션 기계 제가요. 목소리. 네. 드라마 봤어요? 아 드라마 17일에 방송됐다. 아 17회를 봐. 아 17회. 네. 크리미널 마인드. 네 맞습니다. 이제는 말해도 되잖아요. 어떤 역할이었죠? 저 한지영 역할이었고요. 네. 그 되게 가난한 대학생이에요. 평범한 대학생인데 네. 제가 그 데이트 알바로 이제 어떤 모르는 남성분과 데이트를 하러 가서 위험한 불법. 상황에서 네.
이제 죽음을 당했습니다. 아, 죽음을 뭐 칼로 당했나요? 총으로 당했나요? 아니면 도로구? 그 오한마? 맞았어요. 몽키스맨어? 네. 어, 그랬군요. 자, 좋아요. 신다운 선수에게도 공통 질문 드릴게요. 선수로 참여했다가 오늘은 심사위원 겸 또 저와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어때요? 좀 남다를 것 같아요. 아, 오, 네. 저는 정말 무대 위에 올라가고 싶고요. 어. 너무 선수분들이 부러웠어요. 지금 당장 무대 의상으로 갈아입고 무대 위로 간다고 하면 올라갈 수 있는 수준의 몸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요. 아, 이거 얼굴 이쁘게 너무나 잘생겼네. 올라오고 있고요. 신다원 선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점심시간은 잘 쉬었고. 네. 자, 식사는 잘 하셨어요? 어우, 불락 먹었어요. 아. 이게 불락이야! 너무 맛있는 불락. 대단하세요. 네. 너무 맛있는 불락을 먹었어요. 자, 이제 미즈비키니도 끝났고, 이제는 그랑프리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탑 오브 탑들이 모인. 예, 어떻게 네. 보면 이번 대회의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죠. 예, 먼저 경험해본 다원 선수로서 어떤 무대일까요? 굉장히 이번 무대 역시 치열할 것 같고요. 네. 그, 최근 오빠가. 네. 와주셔서 정말 즐거운 그랑프리전이 기대가 됩니다. 네. 저번 개최량 때와는 정말 180도 달라진 의상으로 저희가 좀 놀랐는데 오늘은 그때는 너무 소녀소녀했다면 지금은 너무 또 여자여자예요. 아, 그래요? 네. 다양한 천의 얼굴을 보여드릴 수 있는 배우가 꿈입니다. 뭔 얼굴이요? 천의 얼굴. 아, 천의 얼굴이요? 네. 아, 천의 얼굴이. 천의 얼굴. 천의 얼굴이요. 아, 실제로 천여시잖아요. 천. 천의 얼굴. 네, 천의 얼굴. 네. 많은 얼굴. 네, 좋습니다. 자, 무대 살살 한번 돌아가볼까요? 네. 저는 이제부터는 제가 인터뷰를 나름대로 해가지고 아, 네. 제가 좀 다원 선수한테 원하고 싶은 게 다원 선수가 좀 아는 좀 인맥이 있을까요? 그렇죠. 오늘 무대 보니까 아는 얼굴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럼 아는 분들 위주로. 아, 그리고 제가 미션이 있어가지고 네. 미션 하나만 할게요. 미션? 어떤 미션이죠? 근데 내 핸드폰 너무 안 이쁘게 나오지? 그럼 제 걸로 어떻게 해? 나 이현아 선수랑 아까 네이버 검색 올려줘가지고 아. 셀카 하나만 찍어야 되거든? 나 한 번만 돌려주면 안 돼? 네. 나 하나만 할게. 나 이거 미션이어가지고 네? 잠깐만. 인스타 미션이라고 잠깐만. 죄송합니다. 그래 왔어. 사진. 그래 왔는데 우리가 먼저 왔은 대로. 1타 2피. 죄송합니다. 또 인스타 너 또 이벤트 되시잖아요. 아, 와, 두, 쓰리. 하나, 가나만도. 하나, 두, 셋. 아, 두, 센코라. 자, 본인이 찍어볼래요? 본인이 이쁘게 나오게. 나는 잘 못 찍어가지고. 아,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또 봤어. 스무마. 6시까지 착석하셔야 돼요. 자리를 안에 들어가서 네. 찍어야 된다고? 오케이. 다원아! 네. 말씀 나눠. 오, 이거 다원이다. 대박.
감사합니다. 네, 신다운 선수. 자, 저희가 이제 사진을 두 장 찍었습니다. 한 장은 우리 신다운 선수와 제가, 한 장은 저와 이현아 선수가 찍었는데 예쁘게 나오는 아이폰으로 찍었기 때문에 요거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업로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예, 제 좀 이따 카톡으로 좀 보내주세요. 네.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6시에 저희가 들어가서 착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분간의 인터뷰 시간밖에 저희한테 할애되지 않았습니다. 좀 돌아다니면서 우리 신다운 선수가 아는 선수들이 있다면 저희 콘TV 시청자분들께 인사를 좀 시켜주면 좋을 것 같은데 밖으로 한번 나가볼까요? 아, 좋아요. 오케이, 아이사 아웃사이드 고고고. 9분 몇 센치인가요? 아, 여기. 아, 우리 어하준 선수. 네, 어하준 선수입니다. 인터뷰도 했죠. 네. 자, 시원하네요. 자,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아는 선수들이 있다면 여기 선수. 되게 네. 유명한 중국. 네, 네 했습니다. 아, 네, 네. 왕웅. 네. 네. 네, 그렇죠. 그 중국말 못 하시잖아요. 네. 네, 회의쇼 하니마. 그렇죠. 자, 예, 한번 봐주세요. 전체적으로 있는지. 아, 제가 아는 분이요? 예. 남자, 제가 남자를 잘 모르긴 하지만 저기, 예? 저기 예. 계시는 핑크색 잘생기신 분. 네. 저분은 제 인터뷰했던 분인데요. 같이 한번 만나볼까요? 네, 박일서 선수. 아, 우리 또 예, 우리 박일서 선수, 네. 우리 또 예, 아이돌. 아, 예. 너무 멋있어요. 피트니스계의 탑. 네. 예, 가운데로 한 번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우선 먼저 우리 박일서 선수가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커머셜 무대를 출전한 박일서라고 합니다. 개최량 때 만났는데 역시나 본선 무대가 확실히 더 멋지시고. 부럽습니까? 예, 기가 막힙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이게 별이 말이죠. 처음에 전 스티커인 줄 알았거든요. 아, 타투입니다. 아, 타투. 제가 별 엄청 좋아하거든요. 네. 자, 우리 신다운 선수가 보는 선수가 본 선수로서 우리 박일서 선수는 어떤 선수인가요? 스타 중에 스타인 것 같고요. 머슬만이야 네. 스타로서 정말 네 정말 와와와 네, 최고입니다. 연예인들 네. 중에서도 인기 있는 연예인이 있잖아요. 여자 선수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나요? 아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제가 봐도 너무 멋지시고요. 네. 아까 또 심사하면서 반했습니다. 좋아해요? 네,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실례지만 스물? 아, 저요? 아, 저 20대인데. 20대. 자, 올해, 올해? 27입니다. 하지만 나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아, 네, 그래요? 있죠. 아, 알아요. 알아요? 네, 괜찮아요. 왜 만졌어요? 자, 아니, 그냥 머지마냐 네. 선수로서 굉장히 팬이고요. 저도 네. 네 그렇게 좋아한다고요. 많은 남성분들이 인기가 많을 텐데 어떤 부분을 특히 여성 선수들이 보고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인기가 많으려면 이런 게 뭐 자신감? 네. 아 우리 박일서 선수는 자신감이 뛰어난가요? 네 자신감도 넘치시고 네. 굉장히 여유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고요. 그래요. 자 동의 좀 하시나요? 평소에 무대 위에서 난 좀 자신감 있는 포즈와 표정을 보여주나요? 아 네, 저게 좀 중요시 여기는 게 이제 딱 그 두 부분인데 딱 정확히 봐주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면 그 자신감이 어떤 자신감인지 저희 카메라를 통해서 간단한 포즈 베스트 세 개만 한번 프론트 앤 사이드 백까지만. 네, 알겠습니다. 왜 are you not able to see? 눈보이 나올 내 나무니 이 아유나 어우 장난 아니에요. 와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와 좋아 좋아 와 올라와요. 와 올라옵니다.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의상이 또 핑크색이거든요. 네네. 이게 또 잘못 입으면 또 약간 또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색상은 본인이 고른 건가요? 네 제가 선택한 거고요. 네. 이번에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다 올 핑크입니다. 아 올 핑크? 네. 내가 올 핑크로 이번 대회에 나오게 된 이유가 있다면요? 일단 남들과 다르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고 네. 또 제가 소화할 수 있다라는 좀 자신감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네. 핑크 소화하기 어렵지 어려운데 소화하면 그게 또 큰 그렇죠. 점수잖아요. 너무 그렇죠. 매력 있죠. 그렇습니다. 자 우리 박일서 선수 이제 무대가 남아 있죠 하나? 네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이 텐션 유지하셔서 좋은 결과로 좋은 무대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궁금한 게 왜 평소 말투로 안 해요? 아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평소 말투 아니 그게 아니고 나랑 있을 때는 말투가 아 진짜요? 오른쪽 오른쪽 아니 나랑 있을 때 말투랑 딱 선수 만나 니까 말투가 약간 아 그래 지금처럼 안 하고 왜 알았어요 되게 아니, 제가 예. 안 친하진 않아가지고 나랑 친해요? 나랑 친해졌죠 나랑 친하다고? 친해졌죠 친하게 지내요 알았어 알았어 이현아 선수는 오늘 처음 뵌 거예요? 아, 네. 저요? 네. 아, 전 여러 번 뵀어요. 아, 네. 근데 아직 많이는 이제 못 만났었구나. 네, 뭐 항상 무대 위에서 제가 심사도 했었고
좀 이따가 이제 저희가 무대로 가면은 카메라로 여러분들 무대를 보여드리고 신다운 선수나 저랑 오디오를 통해서 어떤 포즈고 어떤 순서고 어떤 지금 심사를 하고 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디오로 약간 해설 아닌 해설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언제 들어가면 되나요? 6시죠? 중앙에서 세 번째 앞에? 아래로 내려가서? 오케이 오케이. 너무 힘드시겠어요. 아이 뭐 괜찮아요. 하는 일이니까. 저 선수도 입장하고 있고. 그쵸. 저도 행복해요. 힘들어도 힘든 걸 모르고 여기 오면 너무 행복해. 놀았잖아. 에? 놀았잖아. 아 오늘요? 아, 저 안 놀았어요 사실. 인터뷰는 안 했지. 아 진짜? 네. 굉장히 계속 돌아다녔어요 사실. 밥도 빨리 먹고. 옷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오늘. 진짜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온 선수분들 여자 다 포함해서 우리 다원 씨가 최고 이뻐. 아 나는 다음엔 드레스를 입고 와야 되겠다 했어요. 아 나도 롱 드레스를 입고 올 거거든요. 롱 드레스까지? 아니야 아니야. 아 실내는 시원하구만. 이게 또 너무 내려가면 안 되거든. 너무 내려가면 또 버퍼링이 있어서. 리방 지훈아 리방. 강 실장님. 매니저. 진짜 뭐 죽어야 돼. 나 여기 있을게요.